멈춰라. 이쯤이냐? 왼쪽으로 두 치, 아래로 세 치 정도 옮기셔야 합니다. 수백 수천의 군사들과 싸우는 곳에서 네가 아무리 강한 화살을 쏜다 해도 그리 느린 간격으로 화살을 쏜다면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올리기도 전에 넌 먼저 죽게 될 것이다. 명공은 속사여야 한다. 한 번에 겨누고 한 번에 쏘아야 한다. 화살을 접어오라. 아, 예. 내가 적중했느냐? 세 대뿐입니다. 그만하면 잘했다. 활이 진정 네 수족처럼 느껴진다면 모두가 적중하게 될 것이야. 아무래도 활과의 인연은 네가 나보다 나을 듯 싶구나. 제가 아바마 말 닮은 듯 싶습니다.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주몽이라 지은 것은 활을 잘 쏘신 아버지 피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. 주몽아. 예. 지난날 난 대업을 이루겠다 나섰지만 평생을 지키겠다는 한 여인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. 너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.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백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. 네 어머니는 천면명하고 고운 분일 것 같구나. 반드시 네가 지켜드려야 한다. 예, 스승님. 네가 이곳에 온 거 있으니 어머니 심려가 클 것이야. 가서 찾아가 뵙고 오거라. 출궁된 처지라도 잠시 보는 거는 가능하겠지.
예. 저 하면 스승님 드실 상은 제가 차려두고 가겠습니다. 아니다, 지금 가거라. 갔다 오는 길에 수리는 한 명 구해 오너라. 예, 저 하면 다녀오겠습니다. 주몽아. 예, 스승님. 서두를 거 없다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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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너라. 예. 스승님! 술과 노루고기도 구해오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